창원시가 시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곳간이 텅텅 빈 다른 지자체처럼 창원시 역시 예산이 바닥이다 보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른바 도심의 금싸라기 땅들도 내놓을지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시유지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과 해양 신도시, 로보랜드 건설 등돈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다 보니 시유지라도 팔아서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내년 세입 예산은 1조 8,900억 원인데 세출 예산은 2조 300억 원으로 초과한 1,400억 원을 감액해야 할 처지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취임 후 줄곧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최근 결국 시유지 매각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핵심 매각 대상 시유지는 모두 3곳. 파룡동의 민속 오일장터는 관광유통단지 등으로 파는 방법을 고심 중인데 매각에 따른 노점상들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화훼단지로 빌려준 파룡동의 또 다른 시유지도 매각을 검토 중인데 화훼단지 대체부지 마련이 관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남동의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은 공공업무시설에서 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꿔 매각을 고민 중인데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세는 지금 요 주변 시세보다 한30% 정도의 그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지고요. 금액은 평당 한 1,500 선에서. 창원시는 검토 단계일 뿐이라면서도 매각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민원 부분은 일단은 미운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의 금싸라기 땅이 실제로 매물로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